안녕하세요. 할미할비 수제화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휴밀리스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온 아이들을 지금 풀분해서 키우던 아이를 이렇게 라구화분에 심어주려고 이렇게 라구화분에 깔망을 깔고 난석을 위에 깔고 그 다음에 배합토 그 다음에 소림 마사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휴밀리스 아이 너무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묵은둥이로 자구들이 도대체 몇 개인지 제가 잠시 살면 여섯, 일곱 엄마가 하나에 아가가 한 여섯, 일곱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화면에는 잘 보이시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이쁘고요. 휴밀리스를 이 넓은 아이한테 상당히 크거든요. 이 라쿠아분은 이 라쿠아분에 한번 자구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넓은 화분에다가 한번 휴밀리스를 자리를 잡아줘 보겠습니다. 일단은 뿌리와 뿌리를 겹치지 않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너무 튼실하네요. 너무 이쁘고요. 뭐라 얘기를 못하겠네요. 너무 이뻐서. 어떻게 영상 찍을 때마다 아이들이 다 각각이 자기들의 각자의 멋이 있어요. 어떻게 그냥 계속 감탄사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뿌리들이 자리를 잡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마사로도 이렇게 덮어주고 자구들이 많아서 제가 소림 마사로 마무리까지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뿌리는 내려주고 위에 뿌리가 나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위에서 자리 잡고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심어줬다. 어느 쪽을 앞으로 해도 다 이쁘네요. 아이들이 휴밀리스 이름 아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름표를 꼽아주겠습니다. 제가 다육이 이름하고 상관없이 이쁜 아이들을 다 좋아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물샤워는 나중에. 그리고 제가 여기 또 조그만 사각으로 된 라쿠화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화분도 살구미 심은 사각분하고 크기는 약간 차이가 나요. 크기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형태나 컬러나 많이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살구미인처럼 이쁜 아이 아메치스 많이들 좋아하시죠? 아메치스 제가 콩분에 하나하나 심었던 아이들 각자 자기 집이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이사를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깔망을 깔고 난석을 좀 깔아놨고요. 그 위에 조금만 깔고 조금 위에 얹어주면서 자리를 잡아줘 보겠습니다. 2구짜리가 있어요. 2구짜리도 자리를 한번 잡아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를 겹치지 않게 해서 해주고 자리는 또 나중에 다 심고 나서 해줘도 늦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외두로 있는 아이들을 잘 하나하나 빈 공간에 한번 채워 넣어줘 보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새콤달콤한 봄처럼 싱그럽고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어쩌면 제가 맨 처음에 다육이 시작한 게 이 아메치스하고 방울복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외도로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가아가들을 맨 처음에는 많이 구입했답니다. 여기도 하나가 조금 비는데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뽑아놨답니다. 아메치스를. 또 다른 분에도 봄철이고 하니 하나 또 여기다 넣어줘. 좀 작은 것 같고요. 조금 큰 아이. 큰 아이를 하나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네. 좀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좀 꺼내주고 이렇게 마사토를 넣기 전에 자리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조금 더 들어가게 하고 샤워를 계속 시켜주고 하면 아이들이 좀 도와줄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듯 심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올라오고 일단은 올라오고 집을 찾자. 한없이 올라오네요. 정말 이쁘네요. 정말 이쁘고 화끈해요. 아주 너무너무 이쁘네요. 네, 아메치스 이렇게 아가들 묵은둥이 이렇게 한번 하게 해봤습니다. 잠시 여기서 정리 좀 하고 물샤워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시나요?
물샤워를 시키는 건 아이들 입장 사이에 있는 먼지와 지저분한 거를 씻겨주는 의미로만 저는 이렇게 물샤워를 시켜준답니다. 그다음에 비밀리스크 뽕뽕이 뽕뽕 이렇게 들어주겠습니다. 네. 아, 휴밀리스 너무 이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메치스 합식하고 그다음에 휴밀리스하고 라쿠본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